이 택시요. 택시 요 부분 잘 보세요. 네, 요 부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다시요, 끝부분이요. 끝부분에서 여기서 뭐가 툭 튀어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네, 보셨죠? 아이, 금방 끝나네. 아,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손이 쑥 나왔어, 손이. 미안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엿먹어라! 뭐 이런 취지의 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자이크 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블럭차가요. 블럭차가 앞에 있었대요. 근데 상대차가 이 택시가 뒤에서 번쩍번쩍 하더래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럼 상대차 계속 정속 주행했대요. 그러다 이제 동부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여기 들어왔는데요. 택시가 이제 앞장섰대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레버를 잘못 만지고 번쩍했대요. 상향등을. 그랬더니 택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상황에서요. 자, 여기서요. 번쩍했죠? 지금 번쩍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 피해갑니다. 피해가다가, 에이쿠, 뒤에서 오던 차랑. 다시 한 번요. 블박차가 앞차 브레이크 잡아요. 그래서 피해가려고 합니다. 자, 후방에서 나오죠? 피해 가려다가 옆에서 온 차랑 꽝! 이때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 보험사끼리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요. 1차로 쏟은 차. 1차로 쏟은 차 30%, 블박차 70%로 정리되고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블박차가 70%인지 80%인지 어쩌면 블박차 100%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앞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블박차도 브레이크 잡고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건 이제 봐야 되니까요. 뒤차 영상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블박차랑 뒤차랑 과실 비율은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 경찰이 이 차는 빼고 얘기하자. 빼고 블박차가 진로 변경하면서 뒤에서 오던 차랑 부딪힌 거, 블박차 가해 차량, 보험사는 블박차 70, 뒤차 30. 아니 택시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아이 뭐 택시는 따로따로 신고하든지 하든지 만든지 만대로 해.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는 택시를 보복 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저 택시 보복운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부딪히지 않았죠. 부딪히지 않았으면 특수협박입니다.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협박해야 돼요. 협박이라는 것은 놀라게 하는 거예요. 겁먹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에 택시를 보복운전으로 처벌, 보복운전에 해당될지 안 될지.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1번. 보복운전은 아닌 것 같다. 2번.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잡는 이때 브레이크. 그리고 거의 멈추다시피 돼 있죠? 예. 이런 사고입니다. 앞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은 거, 그리고 거의 멈추다시피 한 거, 보복운전일까요? 아닐까요? 보복운전이다, 1번. 보복운전 아니다, 2번.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